처음에 다치 어디서 받쳤어요? 차가? 앞에서? 근데 그 차가 신고를 안 하면 되는 거야. 지금 고향에 지금 저쪽에 있으니까 건물 망으로 잡아줬고. 그나저나 고양이를 세상에서 가장 무서워한다는 장동혁 씨는 괜찮은 걸까요? 야! 이렇게 눈 많이 쳤는데 저도 모르게 바로 이렇게 고개를 돌렸어. 너무 무섭더라고. 고양이랑 맞짱 뜨면 질 것 같아요. 너무 무서워. 저 혼자만 약간 창피했던 것 같아. 어느 누구도 몰랐어요. 근데 저만 느끼는 거 있잖아요. 나만 아는 창피야. 그물 망을 갖고 오래. 이거요? 예. 네. 아우 뒤로 갔다. 진짜 트럭 뒤로 가. 트럭 뒤로. 저쪽 앞바퀴. 고양이가 바로 눈앞에 있습니다. 잡아 잡았다. 아유, 다리를 다쳤구나. 아유. 잠깐만, 천천히. 오케이. 안 들어갈 것 같아. 하신 거예요? 네, 들어가시겠어요? 아유, 저기를 밟았구나. 급한 대로 일단 치료부터 해주기로 했는데요. 다행히도 신고를 했던 모녀가 고양이의 보호자를 자청했습니다. 사람들이 많아서 좀 그런 것 같아요. 그럴까요? 사람이든 동물이든 생명체에 대한 어떤 관심이 있으니까 또 신고를 하신 거잖아요. 옆집에 저조차도 누가 사는지 이웃사촌이 누가 사는지 모르는데 따뜻한 마음으로 그렇게 또 신고까지 해주시는 분이 또 계시는구나. 근데 지금 잡는 법을 안 배워가지고 따로. 내가 빼는 거야? 몰라. 이게 쉽지가 않네 이게. 됐어. 오, 유레카. 그렇지. 오. 하나씩 접을 때마다 박수 치자. 소방대원이 되는 일 하나하나가 어디 그리 호락호락하겠습니까? 아직 갈 길은 멀고 또 멉니다. 오. 잘하네. 동물 구조가 맞는 거. 이제 막 기초 훈련을 마친 막내 중에 막내 천명훈 씨는 첫 번째 출동 명령을 기다리고 있는데요. 예, 인정했어요. 천명훈은 출동하자. 허구기. 어디요? 3대? 3대는? 갑자기 꼬꾸기 부르네. 되게 긴장된다. 첫 구급이죠? 예, 예.
네?